잘 하고 있나 이런 게 너무 컸고 캡틴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몫을 차근차근 해나갔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딱 붙잡은 한마디가 있는데 털어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스스로 부족한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 학교에서 1등을 하셨는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제 비결은 한결같음? 왜냐면 제가 순위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꽤 다양한 순위를 겪었는데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부릴 수 있는 좋은 욕심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몫을 차근차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예쁘게 봐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순함? 윙크? 아, 윙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돌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은? 개인 시간이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직업을 갖던 포기해야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감수성이 막 폭발할 때가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긴 한데 지금은 멤버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시간도 더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 있을까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자주자주 볼 거예요. 아이돌을 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나요? 바로 폴더 인사입니다. 이 직업을 갖고 나서 뭔가 잘 보여야겠다, 예뻐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래 인사를 되게 잘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룹 이름을 붙이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식당 가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이 그래서 그게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는지? 뻔한 대답이지만 없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있는 게 더 어색해요. 뭔가 멤버들이랑 단체 생활도 오래 하고 매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어색한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어떨 때 어색했는지 에피소드 있으면 한 번만 말해주세요. 최근에 활동 끝나고 휴가를 받았어요.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멤버들이 없으니까 휴가 끝나자마자 멤버들을 애타게 찾았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생각하는 멘토는 누구예요? 저희 친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이 필요했을 때 저희 언니들이 충고나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아는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그래서 저의 멘토는 저희 친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언니들이 가장 많이 했던 충고? 뭔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숨기고 웃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어렵거나 힘든 게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로미스 나인 중 나를 가장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저랑 동갑인 우리 빵빵즈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뭔가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챙이랑 샤니! 하영 언니 서운해하지 않기? 괜찮아. 그렇게 느끼게 된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그냥 평소에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동갑이다 보니까 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뭔가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고 동갑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다른 멤버들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지연 양의 16년 인생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저의 부모님, 저희 엄마와 저희 아빠입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늘 멋있고 늘 감사해서 저의 롤모델입니다. 가수로서의 롤모델은 누구인지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이에요.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항상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기억 없이 연습을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저를 딱 붙잡은 한마디가 있는데, 아이돌, 연예인, 가수, 공인 이런 직업은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일단 하고 나서 후회하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미스나인의 한 멤버가 된 것 같고, 또 제 좌우명입니다. 본인이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많습니다. 제가 혼자 연습할 때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같이 연습할 때도 항상 매번 느끼는데, 멤버들한테 배울 점도 많다고 느끼고 아직 제가 스스로 부족한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예요?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스트레스를 크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은 자가치유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기를 해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의 해소법은 그렇습니다. 멤버들이랑 다 같이 스트레스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끼리 숙소에서 오늘 밤 뭐야 하고 닭가슴살을 꺼내 먹는 그런 것? 저희끼리 사소한 추억들 만드는 게 의외로 스트레스 푸는 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두 개 학교가 있잖아요. 진짜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중국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돌 학교에서는 어떤 걸 얻었나요?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나 뭐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가장 소중한 친구나 소울메이트가 있다면? 저의 소울메이트는 바로 저희 친언니입니다. 제가 처음 방송 나갔던 아이돌 학교에 방청이 네 번이 있었는데 네 번 다 빠짐없이 와준 사람이 언니밖에 없고요. 진짜 힘들 때 언니가 고민을 진짜 잘 들어주고 맨날 필요한 거 있냐 물어봐주고, 언니가 저의 가장 가까운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비밀도 서로 없거든요. 소중한 프로미스 나인은 어떨까요? 저에게 프로미스 나인은 가족? 진짜 지금은 가족보다 더 항상 붙어있고 그게 가족? 식구? 식구라고 생각해요. 19년 인생 중 가장 기뻤던 일은 뭐예요? 저희 멤버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데뷔가 확정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 4년 동안 연습생 기간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고 저희 가족들도 같이 많이 지쳤었는데 보답받는 순간인 것 같아서 가장 기쁘고 벅찼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신인이잖아요. 신인상을 꼭 타고 싶고 계속 1등 하면서 롱런하는 가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10년 후 서연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에 이서연은 작곡가? 제가 작곡하는 걸 좋아해서 전에 일찍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10년 후 제 미래의 모습은 제가 정말 좋은 곡을 만들고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저의 곡으로, 제가 만든 곡으로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20년 뒤에 서연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뒤면은 40대인데 연기자? 표정 막 포즈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잡지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연기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제 또래 친구들과 다른 생활을 한다는 점? 가족 여행할 때 함께 동반하지 못하고 또 친구들이 같이 놀 때 같이 놀지 못한다는 점? 힘든 것보다는 나도 한번 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저 사이에 끼어서 놀고 싶다. 그래도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네. 가장 즐거웠던 일은
보시죠. 멤버 언니들이랑 무대 올라가기 전에 파이팅 할 때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캡틴으로서 그 포지션이 무겁진 않으신지요? 무겁게 느껴지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는 사실 캡틴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멤버들이 워낙에 좋은 친구들만 있어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캡틴으로서 저희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있나요? 우리 모두 진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거라 믿어요.